네, 벨스열공의 고등예비과정 영어 제 유닛 5 동명사 예, 파트 3의 그래마 부분입니다. 이 시간에는 동명사의 용법 1, 2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잘 준비되셨죠? 교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동명사는 동사 원형의 형태에다가 ing를 붙인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 거죠. 동사가 뭐뭐 한다 이런 뜻을 갖잖아요. 이 원래 형태에다가 뒤에다가 ing의 형태를 붙이는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형태로서 목적어나 부사구 등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동사적 성격을 여전히 가지며 자, 이말 이해 안 됩니다. 예.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요 뒤에 예, 다른 목적어도 올수 있어. 을을 붙인 또뭐또올수 있냐면 전명구도 붙일 수 있어요. 요런 거예요. 덩어리를 해석하면 돼. 또 그리하여 문장에서는 명사처럼 주어도 보어도 목적으로도 사용된다. 참이말 어렵죠. 일단 요건 남겨놓을게요. 요건 남겨놓고 이 어려운 말인데 다시 풀었으면 여기 보세요. 여기 1번 요. 주어로 쓰인 동명사 구에서 단수로 쓰인다. 주어로도 쓰인다. 2번 보어로 쓰인 동명사 구. 요놈은 현재 진행형 비동사 플러스 ing 형태와 구분해라 이거예요. 지금. 아이고, 얘도 어려워요. 일단 요두 가지 볼게요. 이 어려운 말이 간단하게 순서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자, 동명사죠? 자, 동명사 형태는 뭐라고요? 예, 동사 원형에 ing 붙어 있는 형태. 자, 이 녀석들은, 자, 왼편으로 가볼게요. 여기, 공간이 좁으니까. 요런 순서상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동사, 흔한 동사들, 동사를 중심으로 앞이나 뒤에 ing 형태가 나오면, 이 ing를 투부정사처럼 뭐뭐 하는 것 또는 뭐뭐 하기로 해석하면 돼.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동사의 앞이나 뒤에 ing 형태가 나오면 이 녀석들을 어떻게 해석한다? 뭐뭐 하는 것 또는 뭐뭐 하기로 해석하면 됩니다. 또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치사 있죠? in, on, at, without, 뭐, of 이런 거. 전치사 뒤에 붙어 있는 ing도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로 해석하면 됩니다. 얘는 전명구야. 이렇게 해석하면 끝나는 거야. 그냥 끝나. 그냥 끝나요. 자, 뭐 이게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만약에 이게 동사의 앞에, 다시 해볼게. 동사의 앞편에 있다면 얘가 주어인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동사의 뒤편에 ing가 나와 있다면 얘는 목적어인 거야. 보어일 수도 있고요. 즉, 원리는 하나야. 동사를 중심으로 왼쪽에 또는 오른쪽에 ing가 나오면 얘는 걷기로 해석하고, 이렇게 ing임에도 불구하고 것이나 기를 해석되어지는 이것을 아주 어려운 말로 동명사라고 해요. 동명사. 전치사 뒤에 있는 것도 동명사고요. 자, 1번과 2번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시죠? Speaking in front of people makes me nervous. 해서 쉽게 동사 여기 있네. 동사. 동사의 앞부분에 ing 나와 있죠? 동사 원형 ing. 그럼 얘는 해석해서 speak 말하다, speaking 말하는 것, 쓴 하면 돼요. 동사 왼편에 있으니까 요 전명구니까 일단 빼놓고 보죠. 말하는 것은 만든다, 나를 초조하게. 끝났어. 됐죠? 이제, 주어 부분에서의 핵은 얘였기 때문에 얘가 주어인 거야. 전명구만 해석하면 돼. 사람들의 앞에서. 됐나요? 사람들의 앞에서 말하는 것은 나를 초조하게 만든다. 주어 역할을 했어요. 두 번째. John's favorite hobby is going to the movies. 이 문장 있죠? 비동사, 동사를 중심으로 오른편에 ing 나와 있어. 예. 왼편은 주어가 되겠지. 지원의 가장 좋아하는 취미는 이다. 끊어야 돼. 이다. 뭐 하는 것? 영화관에 가는 것. 영화 보러 가는 것. 이렇게 번역하면 되죠. 것이야. 다만 여기서 똑같이 비동사 플러스 ing, 얘도 비동사 플러스 ing인데, 무엇 때문에 이 going은 뭐뭐는 것으로 해석하고, 여기 playing은 것이 아닌 축구를 하는 중으로 해석해야 되는지 이두개 똑같은 ing를 해석을 다르게 하는 기준이 뭔가를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똑같은 비동사 플러스 ing인데 하나는 뭐뭐는 것, 하나는 뭐뭐는 중으로 해석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차이점을 가져오는 변수는 뭐냐? 앞에 있는 주어의 차이예요. 똑같이 비동사 플러스 ing라 하더라도 앞에 주어가 사물이냐 생명체이냐에 따라서 사물이면 동명사, 생명체이면 현재분사 뭐뭐는 중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밑에 거 볼게요. The boys are playing soccer in the playground.
그 소년들은 축구를 하고 있는 중이다. 운동장에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할수 있죠. 똑같은 비동사 플러스 ing라 할지라도 주어가 사물이냐 생명체이냐에 따라서 사물이면 이 녀석은 동명사, 멋많은 것을 해석하고, 것. 얘가 주어가 생명체이면, 사람이면 얘를 뭐뭐하는 중으로 해석합니다. 그런 구분이 있어요. 요 필기 하셔요. 필기.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그랬는데, 이거 어려워요. 동명사 의미상의 주어. 이게 동명사 형태는 ing라고 그랬죠? 의미상의 주어 얘만 있는 거 아니야? 어디다 쓸까? 여기다 써볼까?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어. 우리가 ing 형태는 두 가지가 있어. 동명사도 있고 현재 분사도 있는데, ing 형태를 갖고 있는 말 앞에 목적격의 명사가 있거나 또는 소유격의 명사가 있거나, 예? 예. 아니면 그냥 이 형태가 소유격인지 목적격인지 모르는데 그냥 명사가 있는 경우가 있어. 명사가. 그러면 요두 개를 붙여서 요 의미상의 주어로 보는 거야. 의미상의 주어. 여기다 이나 가를 붙여서 이 목적어 가, 이 소유격이 가, 지칭하는 사람이 가, 뭐뭐하는 것, 뭐뭐하는 중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좀 어렵긴 하는데요. 이 정도로 해볼까요?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갈까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이 ing, 동명사 앞에 목적격이나 소유격을 쓰는데 이 목적격을 쓰는 게 더욱더 구어체적이래, 회화적이래요. 그래서 해석은 여기다 in 또는 가를 붙여서 해석하는 겁니다. He disliked me working late 하면 그는 싫어했다. 나를 아니죠. 내가 밤늦게 일하는 것을, 늦게까지 일하는 것을. me 대신에 my 쓴다고요? 예, he disliked my working late 이렇게 하는 경우에도 그는 싫어했다. 나의 늦게 일하는 것 아니고 내가 늦게 일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이거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외워야 되나요? 아니, 고등부 그런 거 외우지 말라니까. 이런 구조를 보시라니까, 이렇게. 그렇게 보셔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복합 명사를 이루는 동명사 플러스 명사. 현재 분사 플러스 명사. 이것도 어려워요. 이것도 어려운데. 요것도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볼까? 참 어려운 거 많이 나오네. 이거는 명사 앞에 있는 ing 형태가, 동명사도 ing. 현재 분사도 ing잖아요. 명사 앞에 있는 ing 형태가 동명사이냐, 현재 분사이냐를 사실 논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 4번 예문 보세요. The waiting room 명사 있죠? 명사 앞에 ing 있죠? 밑에 The sleeping baby 명사 앞에 ing 있죠? 요두 녀석의 구조는 다 뭐다? 이 ing 플러스 명사의 순서를 갖고 있다라는 거야. 이 녀석이 동명사인지 현재 분사인지 중요하지가 않아. 일단 더 붙여서 한정되어 있습니다. 범위가. 더 무슨 명사인데, 이 명사 앞에 붙어 있는 ing가 뭐인가 중요하지 않아. 동명사인지 현재 분사인지 중요하지 않고, 해석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뭐뭐하는 뒷명사. 이렇게 해석하면 돼. 뭐뭐하는 뒷명사. 이게 더 중요해요, 이게. 한번 해볼래요, 여러분? The waiting room. Wait는 기다리다니까. 뭐 하는 방? 기다리는 방. 됐죠? 기다리는 방. 그래서 무슨 실? 대기실. The sleeping baby. 뭐 하는 아기? 잠자는 아기.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동명사이고 얘는 현재 분사인데 똑같이 순서는 명사 앞에 있는 ing라는 거야. 얘가 동명사인지 명사인지 현재 분사인지 이 가르는 분수령은 뭘까? 차이점은 뭘까? The waiting room, the sleeping baby. 똑같은 경우도요. 예, 여기다가 waiting room 대신에 sleeping room 하게 되면 잠자는 방이 되겠고요. sleeping baby 대신에 the waiting baby 하게 되면 기다리는 아이가 됩니다. 해석하는 방식은 똑같아. 뭐에 따라서 동명사가 되고 현재 분사가 되냐고. 그것도 뒤에 오는 명사가 사물이냐 생명체이냐에 따라요. 얘가 사물이게 되면 이 앞에 있는 ing는 그 사물이 만들어진 용도, 목적을 나타내. 그래서 얘는 동명사라고 하는 거고요. 뒤에 ing 뒤에 명사가 생명체이면 이 생명체가 이 행위를 할수 있어. 그래서 동작적 측면이에요. 얘는 현재 분사라고 구분해요. 여러분 어때요? 진짜 복잡해지죠? 단순하게 이렇게 명사 앞에 ing는 뭐뭐하는 뒷명사 이렇게 하면 돼요. 동명사인지 현재 분사인지는 살아가면서 깨우쳐도 늦지 않습니다. 아셨죠? 우리 문법학자 아니에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다. 자, 그러면 본문 해석해 볼까요?
The patient had to sit in the waiting room for an hour. 그 환자는 앉아 있어야만 하였다. 대기실에서 한 시간 동안.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 they were told not to wake the sleeping baby. 그래서 그들은 말을 들었다. 말 그들에게 말했다. 또는 그들은 들었다. 뭐 하지 말라고? 그 잠자는 아기를 깨우지 말라고. 이렇게 됩니다. 이 해석하는 게 더 어렵죠. 그죠? 예. 그렇게 접근하세요. 요거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요 아주 그 동명사와 현재 분사를 구분하는 아주 그 단순하면서도 파괴력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렸으니 요거 잘 숙지해 주세요. 예. 두 번째 볼게요. 동명사는 타동사나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 예, 그렇죠. 이거 뭐예요? 타동사나 전치사의 목적어는 1. 동사 뒤에 나오는 ing, 목적어지. 뭔마는 것을 뭔만다. 전치사의 목적어? 전치사 뒤에 나와 있는 ing, 전명구라고 그랬잖아요. 예. 특히 전치사 뒤, to 뒤에 동명사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to 부정사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주의하지 마세요. 주의하지 마. 주의하지 마. 요거 나와 있는 경우 다 수거야, 수거. 우리가 흔히 수거라고 말하는 외우는 거. 저, 예, 요거 볼게요. 밑에. 이런 거 있죠. be used to ing. 이거 외워야 되는 거야. 뭔마는 것에 익숙해다. 익숙해지다. object to ing. 뭔마는 것에 반대하다. 요건 자주 나오죠. when it comes to ing. 뭔마는 것에 관해서라면. 그다음에 devote oneself to ing. devote가 헌신하다, 바치다예요. 누군가 자기 자신을 멋많은 것에 바치다 해서 멋많은데 헌신하다, 전념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외워야 되는 겁니다. 외워야 돼. 뭐를 외우지 말아야 되느냐? 요런 거 외우지 마세요. 요런 거 외우지 마. 동명사를 목적으로 가지는 동사. avoid, finish, mind, enjoy, deny, give up, escape, consider. 또는 동명사와 to 부정사를 둘 다 모두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like, hate, begin, start, continue. 요거 외우고 있지 말라니까 다 법칙이 뭔지 아세요? 차라리 이 동사의 의미를 외우는 게 나아. 이 두 개 다 법칙이 뭐냐면 요거예요. 간단해요. 동사 뒤에 ing가 나오면 예, 멋많은 것, 멋마기. 동사 뒤에 to 부정사 나오면 요 to 어떻게 쓰게? 멋많은 것, 멋마하기예요. 다 그거에 결부되는 거예요. 오히려 중요한 게 뭐다? 이 단어의 뜻이다. 자, avoid도 뭐예요? 쓰세요. 피하다. 피하다. finish. 끝마치다. mind. 좀 꺼리다. 싫어하다. 좀 개, don't를 쓰게 되면 개의치 않다인데, 좀 내키지 않다. 그런 말이에요. 안 좋은 부정적 말이에요. enjoy. 즐기다. deny. 부정하다. 부인하다. give up. 포기하다. 잘 적으세요. escape. 모면하다. 탈출하다. 벗어나다. consider. 고려하다. 생각하다. 그런 거야. 빨리 적으셔야 돼. 두 번째, 동명사, 투부정사 모두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이거 어려워. like, 좋아하다, hate, 싫어하다야, 증오하다. begin, start, 둘 다, 시작하다. continue, 계속하다. 여러분, 요 고등부는 이런 거 문법적인 요소에 들어가지 않는다니까. 해석하는 게 더 중요하다니까. 그 문법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하냐고요? 틀리세요, 틀려. 틀려도 돼. 틀려도 돼. 자, 이제 한번 가봅시다. 자, 1번. 타동사의 목적어 뭐라고? 동사 뒤에 ing야. 자, avoid. 피하다라고 했지. You should avoid eating chocolate at night. 얘는 여러분들은 피해야만 합니다. 뭐 하는 것을? 밤에 초콜릿 먹는 것을. 되잖아요. 두 번째. I began practicing yoga. 나는 시작했다. 뭐 하는 것을? 요가를 연습하는 것을. 운동하는 것을. 됐죠? 이때 ing 대신에 to 부정사 써도 된다니까. 왜? 둘 다를 목적으로 취하니까. began이. I began to practice yoga. 나는 요가를 연습하기 시작했다. 되잖아요. 세 번째, you can't judge a person without getting to know him or her. 그래서 without, 전치사거든. 뜻이 뭐야? 이게도 중요하지. 뭐뭐 없이가 기본 뜻이에요. 전치사 뒤에 ing, 뭐뭐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와있어. 요것만 갖고는 안 돼. get to 플러스 동사원형, 이게 더 중요해. get to 플러스 동사원형. 멈마하게 되다야. 멈마하게 되다. become 의미가 있어요. 멈마하게 되다. get to 플러스 동사원형. 그 지식을 합쳐서 without getting to know까지 해석해보면 알게 되는 것 없이가 됩니다. 알게 되는 것 없이. 우리말로 보면 좀 부자연스럽죠. 알지 않고서가 되겠지.
자, without ing. You cannot judge a person. 너는 사람을 판단할 수 없어. 뭐 하는 것 없이 그나 그녀를 알게 되는 것 없이 알지 않고서는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가 됩니다. 되죠? 전치사 뒤에 ing. 네 번째, Alyssa is looking forward to going to Hawaii next week. Look forward to 자주 나오죠. 이건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명사나 동명사를 써야 돼. 학수고대하다. 진행형으로 써 있죠? 앨리스는 지금 가는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어디로? 다음 주에 하와이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Look forward to. 자, 이렇게 전치사 뒤에 동명사 쓸수 있어요. 써야 되는 거예요. 명사나 동명사.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게 뭐냐면 요거를 외우셔야 돼. 요거 요거. When it comes to부터 developments of to, ing, ing까지 외우지 않아도 돼. 요거 외우셔야 돼. Object to, developments of to, be used to, ing. 아, 이거 외워야 되겠네. When it comes to ing. 다 외우셔야 되겠네. 요거는 외우셔야 돼. 선생님,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냐고요? 괜찮아요. 여러분, 무의식 속에 들어있으니까. 예, 외워질 때까지 계속 만나면 되죠. 아셨죠? 꼭 그렇게 하세요. 예, 다음. 주어진 그림을 보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보자. 그래서 Studying abroad, 해외에서 공부하는 중인지, 해외에서 공부하는 것인지 문장을 봐야 알겠고 Drinking hot water, 뜨거운 물을 마시는 중, 마시는 것. C. Translating Spanish into Chinese, 스페인 언어를 중국어로 번역하는 것, 번역하는 중. 둘다 된다라는 거예요. D. Protecting the health of citizens,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중, 지키는 것, 둘다 됩니다. 됩니다. 자, 문장 보시죠. 요 그림 보니까 뭐 진찰하는 것 같지 않아요? 자, 1번. Throughout her life, 야, 그녀의 평생을 통해서, 평생 동안, Rachel has devoted herself to, 자기 자신을 헌신하여 왔다, 뭐 하는 것에, Protecting the health of citizens, 시민의 건강을 지킨 것에 헌신해 왔다가 됩니다. 이렇게. 자, 두 번째 그림 보니까 어때요? 아이고, 머리도 아프고 뜨거운 물도 보죠? 예, 뭐겠어? Drinking hot water is the best natural way for curing colds. 그래서, 예, 동명사가 문장에 주어로 쓰이네. 뜨거운 물을 마시는 것은 최고의 자연스러운 방법이다. 뭐 하는 것을 위해? 또, 전치사 뒤에 동명사 나왔네. Cure는 치료해야 돼요. Colds, 감기입니다. 감기를 치료하는 것을 위해 가장 좋은 자연스러운 방법이다. 뭐 하는 것이? 뜨거운 물을 마시는 것이. 동명사 두개 나왔어. 처음에는 주어로서 쓰인 동명사, 두 번째로는 전치사의 목적으로서 쓰인 동명사. 이렇게 두개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I'm looking for a person interested in, 뭘까? Spanish에서 중국어. 번역하는 거죠? Translating Spanish into Chinese. 자, 문제는 전치사 뒤에 동명사도 있는데요. 좀. 요게 또 중요해, 지금 요게. 먼저 look for는 찾다니까 나는 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됩니다. 요 부분은 매끄럽지 않아요. 요거. 자, 별표 치시고 여기다 정리합니다. 여기다 정리할게요. 명사 뒤에 지금 이거는 동명사가 아니에요. 명사 뒤에 ing 형태나 과거 분사가 보호나 전명구로 묶여 있을 때 예. 요 뒤에서 수식하는데 지금 이거는 분사입니다. ing는 뭐뭐 하는 암명사, 과거 분사는 뭐뭐 된지 암명사 이렇게 해석합니다. 지금 분사예요, 분사. 분사의 후위 수식이야. 이 명사와 뒤에 나오는 ing나 과거 분사 이 사이에는 주격 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통째로 생략돼 있어요. 여기가 who is, that is 이런 게. 그래서 이건 과거 분사입니다. interested in 우리 원래 be interested in 하면 뭐뭐에 관심이 있다잖아요. 그래서 관심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을 찾고 있어. 어떤 사람? Who is interested in translating Spanish into Chinese? 스페인어를 중국어로 번역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 이렇게 해석합니다. 별표 치세요. 그리고 요거 외우세요. 네 번째. One way to increase our knowledge about the world. 이 문장의 전체 주어, 문장의 주부의 핵은 one way죠. 한 가지 방법이죠. 명사 뒤에 to 부정사 나왔으니까, 뭐뭐 하는이 되겠죠. To increase. 증가시키는 한 가지 방법. 무엇을? 우리의 지식을. 뭐에 관한? 세상에 관한. 세상에 관한 우리의 지식을 증가시키는 한 가지 방법은? 얘가 주어고, 동사겠네. 이다. 뭐 하는 것? 뭐 하는 것? 예. Studying abroad. 해외에서 공부하는 것.
삼을 주어야 해요. 그러니까 동명사 것이 쓰였습니다. 조금 어려움직하죠? 특히 3번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번 괄호 안에서 어법상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그래서 마인드, 어렵죠? 마인드의 뜻이 뭐라고? 동사입니다. 마음이요? 아니야. 꺼리다, 싫어하다요. 개념, 뭘좀 개의하다. 아, 그런 말. 예.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해요. 자, 이런 문제는 그냥 연습 삼아서 한다 정도 보세요. 해석하는 게 더 중요해. The artist doesn't mind working in cold weather. 그 예술가는 싫어하지 않는다, 개의치 않는다, 꺼려하지 않는다. 뭐 하는 것을? 예. 추운 날씨에 작업하는 것을, 일하는 것을. 그게 더 중요하겠어. 자, 두 번째. Attitude is most important when it comes to. When it comes to. 외우셔야 되겠지? 뭐뭐에 관해서라면. 그죠? 동명사 목적으로 취하죠. Dealing with stress. 태도가 가장 중요하답니다. 뭐에 관해서는요? When, deal with. 다루다, 처리하다. 스트레스를 다루는 것에 관해서라면 태도가 가장 중요하죠. 이런 뜻입니다. 자, 3번, 3번. The hidden cameras showed stealing the jewelry. 숨겨진 카메라는 보여주었다. 일단 이거 무시하고요. 보석을 훔치는 것을. 누가 훔치는 것? 동명사의 의미상에 주어는 일반 주격 명사가 아니고, 예, 목적격이나 소유격을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가를 붙여야 되지. 그가 훔치는, 보석을 훔치는 것을. 이렇게 별표. 동명사의 의미상에 주어. 자, 네 번째. He is so afraid of 전치사의 목적으로서 동명사 써야 되죠. Speaking in public that he does anything to avoid it. 요거 해석이 돼야 된다니까. 이게 더 어렵다니까. 먼저 so that이 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안 들어와. 중학교 밴스 중등 과정에서부터 공부했는데 so that 용법을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예, 밴스 열공, 예, 중학 영문법 개념 강의에서. 그때는 이 사이에 단어 하나만 끼어 있어. 매우 멋마다, 그래서로 해석하라고 그랬잖아. 너무나 멋마다. 근데 지금 어때요? so와 that 사이가 엄청 길어지죠? 이렇게. 이렇게 길어지는 거야. 고등부의 전형적인 스타일이에요. 해석해야 돼. 예. 그는 매우 두려워합니다. 뭐 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대중 앞에서 말하는 것을. that, 그래서. he does anything to avoid it. 그 대중 앞 연설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한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핵심은 좀 동명사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so that이 더 중요해. 요거 별표. 이거 해석 연습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죠. 자, 며칠쯤 부분의 유의에서 다음 문장을 해석해 봐라 그랬어. 이거 뭡니까? The waiting room. 사물명사 앞에 ing 상관없다 그랬죠? 기다리는 방. 얘는 동명사야. 대기실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no one in the waiting room, when the waiting room knew what to do. 부정어가 있으니까 이 동사를 부정하면 돼. 자, 그방 안에 있는, 그 대기실에 있는 어떤 사람도 몰랐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예, 투부정사의 명사형법 니은지죠. 자, 두 번째. They stood under the tree waiting for the rain to stop. 이게 더 어렵네. 자, 그들은 서 있었다. 자동사 이런 식 끝났어요. 전명은 빼고 나니까 의미 다 끝났어. 그들은 나무 아래 서 있었다. 의미 다 끝났고 완벽해. 그랬는데 이렇게 의미가 다 끝났는데 뒤에 붙은 ing 구문이 나오면 얘는 분사 구문이라고 그래. 뭐뭐 하면서로 해석합니다. 또는 뭐뭐 한 채로. 어렵잖아요. 점점 분사가 나오죠. 이 다음에 분사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예. 교재 구성상. 그래서 waiting for the rain to stop. 이 의미상의 주어 to 부정사에 비가 멈추기를 기다리면서 모두들 나무 아래 서 있었다가 됩니다. 별표 어렵죠? 자, 2번. I need to buy a sleeping bag for my trip to India. 그래서 자, 백인데 사물이죠? 아, 명사 ing 붙어서 가방은 가방인데 뭐 하는 가방? 잠자는 가방. 얘는 현재 분사의 동명사야. 이 가방이 만들어진 목적과 용도이므로 예, 잠자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가방. 뭐래? 침낭이래. 동명사. 나는 침낭 하나를 사야만 돼. 뭐를 위해? 나의 인도 여행을 위해서가 됩니다. 자, B번. Sleeping with your mouth open can increase the risk of tooth decay. 오면 어렵네. 예, decay도 어렵고요.
얘는 동사로는 부패하다, 부패시키다, 명사로는 부패예요. tooth decay니까 이빨 부패를 뭐라고 그래? 충치라고 하지. 예. 충치의 위험 되겠습니다. 예. 전체 문장의 동사는 can increase고 이 문장의 주어는 동명사 슬리핑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건 뭐예요? 이거 일반 교재가 나쁘다 나쁘다라는 표현보다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학습 목표는 동명사이면서 막 여러 가지를 엄청 막 믹스해 놨어요. 자, 이거는 with 부대 상황입니다. with 목적어 전면구나 형용사구죠. 예, 형용사예요. 예, 해석은 목적어를 어떠어떠한 상태로 하면서가 됩니다. 목적어를 어떠어떠한 상태로 하면서 그렇게 해석합니다. with 목적어 형용사의 구조. 자, 그럼 with your mouth 앞에는 뭐냐면 너의 입을 벌린 상태로가 됩니다. 잠자는 것은 증가시킬 수 있다. increase. 자, 충치의 위험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동명사 그냥 원만한 것 이건 단순한데 고등부에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 이런 문장들의 조합을 보면 분사, 그다음에 with 부대 상황. 또는 분사의 후의수식 여러 가지가 짬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분사의 일반적 관용적 표현들 아까쯤에 when it comes to ing 뭐 이런 거 object to ing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외워야 할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고등부의 운명인 거야. 여기까지 동명사 1편 살펴봤어요. 열공해 주시고 그다음에 2편 3번 4번 또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열공하세요.